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앙심 적시안께서 아침에 질문해 주셨네요. 명상할 때 깊은 명상에 들어서 뭐 명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 밥을 할 때 어떤 단계가 있어서 밥이 될까요? 밥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굳이 설명하자면 뭐 쌀을 씻어서 이어서 물을 붓고 그리고 일정의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밥을 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밥을 뜸들이는 이런 굳이 단계라면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꼭 단계라는 단어보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목적지가 맛있는 밥이었다. 이와 같이 명상도 내가 마지막으로 뭘 위해서 명상을 하는가 하는 목적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명상하는 단계가 살짝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저는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이 출렁출렁 하실 때는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용히 가라앉히게 되면 즉 내가 무심에 싹 있으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물이 가라앉은 것 같죠? 물이 가라앉으면 아무리 흙탕물도 가라앉고 나면 고요하고 그 밑에 뭐 흙이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철저히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 상태 안에 어떤 불안한 게 있는지 혹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상의 목표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명상이란 말은 우리 몸은 에너지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체를 회복시키고 완성해야 되겠다 했을 때 명상을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서 즉 덕분스쿨에서는 학문을 살짝 닫고 그 학문을 의식을 집중적으로 해서 첫째는 집중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몰입해서 들어가서 무심을 삼매까지 이르게 즉 무심삼매 이르게 돕고 그러면서 축기를 철저히 해서 NH 회복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가서 수단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완성하는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는 정확하게 나는 명상하는 목적이 뭐지? 내 마음을 가라앉혀 혹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는 명상 두 가지로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무심해서 영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할 때도 있다. 각자 나름대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명상도 있고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명상도 있고요. 더 깊이 몰입해서 들어가기 위한 명상도 있다. 여러 가지 각자 목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면 멋지게 시간을 빛나게 쓰면서 세상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빛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덕분서쿨에서는 철저히 마지막 목적지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 도와주고 있는 모든 상대가 함께 잘 살지 않고서는 나도 잘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는 나는 뭘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는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세포가 고마움으로 바뀌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입맛 뻥끗하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여기 나오도록 24시간 덕분입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눈을 감으나 뜨나 덕분입니다가 돌아가서 세포 전부 다가 덕분입니다 바뀌었을 때 관점 이동이 되어서 진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게 되는 코스를 자 단기 목표로 삼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본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하고 충분해가 뜨도록 늘 무심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도록 안내합니다. 무심에 있으면 전지전능한 영이 자기 자신이고 전지전능한 영이 분별해 주는 걸 받아서 즉시 행동에 옮기면 상대와 세상과 사물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것을 늘 수단으로 삼아라 하고 덕분석굴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